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최신 기출 수능 영어 듣기 해설 수업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dog lovers. 개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Does your dog chew up your shoes? 당신의 개가 당신의 신발을 씹습니까? Chew는 씹다는 뜻이죠. Will bark for no reason at times? 자, at times 때때로. 자,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짖어댑니까? 당신의 개가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짖어댑니까? Is it hard to control your dog during work? 자, work라는 건 산책입니다. 산책 기간 동안에 당신의 개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You no longer have to worry.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We will help you solve this problem. 당신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이니까요. 여기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자, at the Chester Dog Training Center. 체스터 개 훈련 센터에서 We have five professional certified trainers. Certified라는 것은 자격증을 갖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섯 명의 전문가 자격증 갖춘 조련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Who will improve your dog's behavior? 그 조련사들이 당신 개의 행동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We also teach you how to understand your dog. 자, 어떻게 당신의 개를 이해하는지 우리는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What to do when it misbehaves. 자, 이시 가르치는 건 your dog이죠. 당신의 개가 잘못 행동할 때 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당신에게 또한 가르쳐줍니다. 자, misbehave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다는 뜻입니다. Repeat to the Chester Dog Training Center. 자, 그것을 Chester Dog Training Center에 남겨놓으세요. 맡기세요. We will train your dog to become a well-behaved pet. 우리는 당신의 개를 잘 처신하는 애완동물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줄 것입니다. 이번에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개 훈련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345553647로 전화를 걸거나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개 훈련센터 홍보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1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모니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이름이 모니카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데드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니카와 아빠의 대화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니카야, Have you made plans for your trip to Busan? 부산으로 가는 당신 여행을 대한 계획을 짰니? 계획을 만들었니? Yes, Dad. 네, 그래요, 아빠. I'm going to the beach. 나는 해변가에 갈 거예요. And visiting an aquarium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갈 예정이에요. 자, 비지트 방문하다. Then 그런 다음에 I will eat lunch at a fish market. Fish market 어시장이죠. 물고기 시장 어시장에서 나는 점심을 먹을 겁니다. And go hiking. 그리고 도보 여행을 갈 거예요. Hold on. 기다려. That sounds quite demanding. 자, demanding 하면은 벅찬, 지나친이라는 뜻이죠. 자, 그거 너무 지나치게 들리는구나. 계획이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 이런 뜻이죠. You know, 아빠도 알듯이 It's my first trip after starting college. 대학 시작한 이후로 내 첫 번째 여행이에요. I understand. 나 이해해. But 그러나 I think, 나는 생각해. You shouldn't plan too many things to do for trip. 자, 여행을 위해서 해야 할 너무 많은 일을 당신이 계획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나는 생각해. 여기 제 남자 의견이 나와 있네요. Well, 글쎄, I only have one day. 난 단지 하루만 여행하는 건데요. And I want to experience as much as possible. 가급적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As much as possible 하면은 가급적 많이 이런 뜻이죠. You will be worn out. Worn out은 지쳐버린. 자, 당신은 지칠 거야. If you stick to your plan. 당신의 계획에 당신이 너무 고수하면, 집착하면 당신은 지치게 될 거야. Also, 또한, consider the time it takes to move to each place. 각 장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봐. Time it takes to라는 거는 뭐뭐 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I guess you're right. 아빠 말씀이 맞다고 추측을 해요. And there could be a long waiting line at some places. 어떤 장소에서 길게 대기하는 줄이 있을 수도 있죠. Right, 맞아. That's why you shouldn't fill your trip plan with too many things. 너무 많은 것, with too many things.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여행 계획을 당신이 채워서는 안 되는 이유야. 여기 남자의 의견이 나와 있네요. Okay, 좋아요. I will revise my plan. 내가 나의 계획을 수정할게요. 자, revise 수정하다. 자, 결국은 여행 가서 할 것을 너무 많이 계획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ello, Mr. Newton. 뉴턴 씨, 안녕하세요. 아, 남자 이름이 미스터 뉴턴이네요. Welcome to the Delicacies Show. 자, Delicacy Show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Delicacy라는 거는 진미, 별미란 뜻이죠. 아, 이거 무슨 쇼네요. 진미 쇼 이런 뜻이네요. Thanks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여자가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남자는 자, 나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이 남자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I would first start talking about your famous apple bread. 자, 당신의 유명한 사과빵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 이 남자가 빵을 만드는 사람, 애플 브레드, 사과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 알 수 있죠. Can you briefly introduce it to our radio show listener? 아, 여기 our radio show listener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가 라디오 쇼 청취자에게 말을 하는 사람, 즉 방송 진행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이시 가르키는 거는 your famous apple bread가 되겠죠. 당신의 인기 있는 사과빵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어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에게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브리플리 간략하게 인트로듀스 소개하다. Sure, 물론이죠. Instead of sugar, 설탕 대신에 I use homemade applesauce when I bake bread. 자, 내가 빵을 구울 때 when I bake bread. 자, 내가 빵을 구울 때 나는 집에서 만든 사과 소스를 이용합니다. 아, 남자가 빵을 굽는 사람, 제빵사라는 걸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겠죠. That's interesting. 아, 재밌구나. What inspired the recipe? 자, inspire, 영감을 주다. Recipe는 요리법이죠. 무엇이 그 요리법에 영감을 주었니? Well, 글쎄, one day, 어느 날, I saw a news report about local apple farmer. 지역 사과 농부들에 대한 뉴스 리포트를 보았어. They were experiencing difficulty due to decreasing apple consumption. Consumption은 소비죠. 그래서 감소하는 사과 소비 때문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 네,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이었어. So you created this new recipe to help the local economy. 아,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서 이 새로운 요리법을 네가 만들었구나. Yes, 응, 그래. I also thought that the apple's sweetness could add a special flavor. Flavor라는 거는 풍미죠. 그래서 이 사과의 달콤함이 특별한 풍미를 더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Sound delicious. 맛있게 들리는구나. Delicious, 맛있는. I will definitely go to your bakery. 내가 네 빵집을 꼭 반드시 가야겠다. 갈 것이다. 여기 당신의 빵집, your bakery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제빵사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ry some of your bread. 그리고 당신의 빵을 좀 맛 좀 봐야겠구나. Actually, 실제로 I brought some for you and your radio show staff. 자, 당신과 당신의 라디오 쇼 스텝을 위해서 빵 몇 개 좀 가져왔어. 자, some, some bread죠. 아, 여기서 your radio show staff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라디오 쇼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Oh, thank you. 아, 고맙습니다. We will be back after commercial break. 자, commercial break라는 거는 광고 시간이죠. 상업 광고 시간 이후에 우리가 되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라디오 쇼 진행자와 제빵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대화 앞부분에 여자의 이름 미즈 피터스와 남자의 이름 미스터 스미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It looks like everything is ready for the exchange student welcoming ceremony. Exchange student라는 거는 교환학생이죠. 교환학생 환영회식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Be ready for 준비하다. Almost, 거의 다 됐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It looks great. 멋져 보이네요. There's a basket beside the stairs. 스테어는 계단이죠.
계단 바로 옆에 바구니가 있네요. 자, 이거 몇 번? 자, 1번이죠. 이상 없습니다. What is it for?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We are going to put flowers in it. 아, 그 바구니에다가 꽃을 둘 거예요. For the exchange students, 교환 학생들을 위하여. 자, 교환 학생들을 위해서 그 바구니 안에다 꽃을 둘 겁니다. That will be nice. 멋지군요. I like the striped tablecloths on the table. 자, 탁자 위에 있는 줄무늬로 된 식탁보를 좋아합니다. Striped 하면은 줄무늬로 된 tablecloths라는 식탁보죠. 자, 2번 이상 없습니다. It makes the table looks fancy. 자, fancy 하면 화려하니죠? 그것이 탁자를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Yes, 네, 그래요. I'm going to put water bottles there. 거기다가 물병을 좀 들 거예요.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alloons next to the welcome banner? 자, welcome banner라는 거 이거죠. 자, welcome banner, 환영합니다라는 이 배너 바로 옆에 있는 풍선은 어때요? Next to 바로 옆에 있는 balloon, 풍선이죠. 3번 이상 없습니다. They really brighten up the stage. 아, 그것들이 무대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군요. Brighten up, 밝게 하다. Oh, look at the bear on the plaque. 아, 깃발에 있는 저 곰 좀 보세요. It's cute, 귀엽네요. 곰이 아니죠. 돌핀, 그렇죠. 4번은 곰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돌핀, 돌고래가 그려져 있네. 오, 4번이 틀렸네요. 정답 4번이네요. Yes, 네, 그래요. It's the symbol of the exchange student school. 아, 그 교환학생 학교의 상징이에요. I see, 알겠습니다. And you set up two microphones. 아, 그리고 마이크 두 개 설치하셨네요. It's because there will be two MCs. MC가 두 명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Everything looks perfect.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자, 이 깃발에 있는 곰을 봐라가 아니라 돌핀, 돌고래를 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죠. 따라서 4번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여자가 남자를 브라이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남자 이름이 브라이언이네요. Our graduation album, 우리 졸업 앨범, our club, 우리 동아리 이렇게 말했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급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아, I'm so excited about our school club photo this Friday. 이번 토요일 우리 학교 동아리 사진에 대해서 나는 아주 흥분이 되어 있어. Me too, 나도 그래. The photo will be included in our graduation album. 자, 그 사진은 우리의 졸업 앨범에 포함이 될 거야. 아, 이게 이제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Let's check our preparation for it. 그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한번 체크해보자. Alright, 좋아. I'm going to decorate our club's room with a ribbon. 난 리본을 가지고 우리 동아리 방을 장식할 예정이야. Decorate 장식하다. You said, 네가 말했잖아. You will bring some from home, right? 자, some이라는 건 some ribbons죠. 자, 네가 리본 몇 개 니네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네가 말했잖아. Yes, 응, 그래. When is the photographer coming? 사진사가 언제 오는데? The photographer is coming after lunch. 사진사가 점심시간 이후에 오고 있어. 자, after lunch라는 미래 시제 부사가 자, coming이라는 왕래발작 동사랑 쓰였으니까 이거 미래형 되는 거 맞습니다. 겉보기는 현재지만 미래로 해석하죠. Great, 맞아. That gives us time to get ready. 자, time to get ready, 준비할 시간이죠. To get ready가 time 꾸며주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것은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I surveyed our club member about what to wear for the photo. 자, 사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착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동아리를 내가 설문조사를 했어. Right, 맞아. What were the results? 결과가 뭔데? Most of our members, 우리 동아리 구성원 대부분이 wanted to wear heart-shaped sunglasses. 이 하트 무늬의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를 원했어. Now, 자, 이제 all that's left is to buy them for our members. 우리 동아리 구성원을 위해서 그것들, 즉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를 사는 일만 남아있어. I know a good online store. 나는 좋은 온라인 스토어를 알고 있어. 가게를 알고 있어. I can order the sunglasses. 자, order는 주문하다죠. 자, 내가 그 선글라스들을 주문할 수 있어. Could you? 정말로? That will be great. 그거 참 괜찮겠는데.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I will take care of that. 자, 이 take care of라는 걸 처리하다.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할게. 자,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할 일은 뭘까요? 남자가 할 일은 선글라스 주문하는 일이겠죠? 따라서 5번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자, 대화 앞부분에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나옵니다. Welcome to Daisy Valley Restaurant. 자, 데이지 골짜기 식당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하, 남자의 직업을 요 문장에서 알 수 있겠죠. 장소는 식당입니다. Hi, 안녕하세요. I would like to order some food to go. 자, food to go라는 거는 포장해서 가져가는 음식이죠. 포장해서 가져갈 음식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오더는 주문하다. How much is the shrimp pasta and chicken salad? 자, 새우 파스타와 닭고기 샐러드는 얼마입니까? The shrimp pasta is $20. 아, 그 새우 파스타는 $20입니다. And the chicken salad is $10. 그리고 닭고기 샐러드는 $10입니다. I will take two shrimp pasta. 그러면은 나는 두 개의 새우 파스타를 가져갈래요. 여기서 $40네요. 왜? $20짜리 두 개니까. And one chicken salad. 그리고 치킨 샐러드 하나 가져갈래요. $10네요. Sure. 물론이죠. Would you like some dessert? 디저트도 드릴까요? Yes. 네, 그래요. What do you recommend?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Recommend. 추천하다. The mini cheesecake is one of the best seller in our restaurant. 미니 치즈케이크가 우리 식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t's $5 each. 각각 $5입니다. Great, 좋아요. I will order two of them. 그러면 미니 치즈케이크 두 개 가져갈게요. 5달러짜리 두 개니까 1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60네. Okay, 좋아요. Let me confirm your order. 자, confirm 확인하다. 당신의 주문을 확인할게요. Two shrimp pasta. 자, 새우 파스타 두 개. One chicken salad. 닭고기 샐러드 한 개. And two mini cheesecake. 미니 치즈케이크 두 개. Is that correct? 맞죠? Yes, 네, 그래요. And I have a birthday coupon here. 여기 생일 쿠폰을 갖고 있어요. Can I use it? 내가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자, 이시 가르키는 것. 그것. 자, 이 생일 쿠폰이죠. Let me see. 어디 한번 봅시다. Yes. 네, 그래요. 자, you can get a 10% discount off the total. 전체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get a 10% discount라는 거는 10% 할인받다는 뜻입니다. Terrific. 멋지네요. I will use this coupon. 내가 이 쿠폰을 이용할게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내 신용카드가 있어요. $60 중에서 10% 할인하면 얼마죠? 그렇죠. $54죠. 따라서 6번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탁구 연습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대화 앞부분에 남자 이름 마이크와 여자 이름 에밀리가 나와 있습니다. Hey, Mike. 이거 봐, 마이크야. How's your shoulder? 너 어깨 어떠니? 자, 숄더 어깨죠. Are you still in pain?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니? No, 아니야. I feel totally fine, Emily. 에밀리야, 나 완전히 좋게 느끼고 있어. I should be ready for the table tennis tournament. 탁구 경기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해. 자, 테이블 테니스는 탁구, 토너먼트는 경기 대회입니다. That's good to hear. 그 말을 들으니 좋구나. Then, 그렇다면, do you want to practice with me now? 지금 나랑 연습하길 원하니? 자, practice 연습하다. I'm sorry, but I can't right now. 자,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죠?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Why not? 왜 안 되는데? 자, do you have to work on your history homework? 너 역사 숙제 작업을 해야 하니? Work on, 작업하다. No, 아니야. I already submitted it to Mr. Jackson. 잭슨 선생님께 그것 이미 제출했어. 서브미트 제출하다. 이시 가르키는 거는 나의 역사 숙제죠. Oh, then. 아, 그렇다면 I guess 내가 추측컨대 You have to study for the science quiz, right? 너 과학 퀴즈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구나, 그치? I think I'm ready for it. 아, 나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Actually, 실제로 I am on my way to volunteer at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길이야. Be on my way to 하면은 어디 어디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하러 가는 길이야 이런 뜻이죠. I see. 알겠어. Then 그렇다면 Don't forget about our drama club meeting tomorrow. 내일 우리 드라마 동아리 미팅에 대해서 잊지 마. Of course not. 물론 그렇게 잊지 않겠지. See you there. 거기서 보자. 이랬습니다. 자, 지금 남자가 탁구 연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7번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Little Little Scratch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여자 이름이 크리스틴이라는 걸 우리는 대화 첫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티나, I heard your daughter Jennifer loves reading. 자,
자, 내가 듣기로 너희의 딸 제니퍼가 독서를 사랑한다고 들었어. Unfortunately, my daughter doesn't. doesn't 뒤에는 loves reading이 생략되어 있죠. 불행하게도 내 딸은 독서를 사랑하지 않아. Actually, 실제로 제니퍼 did not enjoy reading until she took the Little Readers Class. Little Readers Class라는 건 작은 독자 수업이죠. 그녀가 작은 독자 수업을 수강하기 전까지는 제니퍼는 독서를 즐기지 않았어. 자, 테이크는 수강하다. It provides various fun reading activities. 이 시간을 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The Little Readers Class입니다. 그 작은 독자 수업은 다양한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 Really? 정말로? It might be good for my daughter too. 나의 딸에게도 그 수업이 좋을 것 같구나. Where is it held? 그거 어디서 개최되는데? 자, hold 개최하다는데 수동태가 돼 있죠? It held at the Stormfield Library. 아, 그거는 Stormfield 도서관에서 개최가 돼. 자, 장소 나와 있네요. 1번 통과. I have a picture of the flyer somewhere in my phone. 자, 내 폰 안에 어딘가에 전단지 사진을 가지고 있어. Flyer, 전단지죠. Here, 여기 있네. Oh, the class is from 4pm to 5pm every Monday. 아, 수업은 매 월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구나. 시간 나와 있네요. 2번도 통과. Is that time okay for her? 그녀에게 그 시간 괜찮니? Yeah, she's free on Monday afternoon. 아, 맞아. 괜찮아. 그녀는 월요일 오후에 자유로워. Great, 좋구나. The class is for children age 7 to 9. 7살에서 9살까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야. 라고 했으니까 대상 연령도 나와 있습니다. 3번 통과. Your daughter is 8 years old, right? 너 딸 8살이지, 그렇지? Yes, she can take it. 맞아. 그녀는 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테이크는 수강하다. So, 그러니까 to register, 등록하기 위하여 I should send an email to the address on the flyer. 전단지에 있는 주소로 이메일을 내가 보내야 하는구나. 모집 방법, 등록 방법 나와 있네요. 5번도 통과합니다. That's right. 맞는 말이야. I hope, 내가 희망해. The class gets your daughter into reading. 자, get A into B. A를 B로 데려가다. 그 수업이 그, 당신의 딸을 독서로 데려가기를 나는 희망해. 자, 딴 거 다 나왔는데 모집 인원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8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2021 패밀리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쇼. Hello, 안녕하세요. WBPR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 아, 청취자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청취자고요. 이거는 어떤 안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re you looking for a chance to enjoy quality family time? 자, quality family time이라는 거는 뜻깊은 가족과의 시간이죠. 뜻깊은 가족과의 시간을 즐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루퍼는 쳤다. Then 그렇다면 we invite you to the 2021 Family Science Festival, 2021 가족과학 축제로 당신을 우리는 초대합니다. It starts on December 7th. 아, 그것은 이제 12월 7일 날 시작을 하고요. And run for one week. 자, 일주일 동안 운영이 됩니다. Run이라는 건 운영하다는 뜻이죠. 어디에서? At the Vermont Science Museum located near City Hall. 시청 가까이에 위치한 Vermont 과학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일주일 동안 그것이 운영됩니다. Eight programs will be offered for patients and children to enjoy together. 함께 즐기기 위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하여 8개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될 것입니다. Including 포함하여 로봇 빌딩과 VR 시뮬레이션. 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죠. 로봇 빌딩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여 함께 즐기기 위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8개의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We will also give out a children's science magazine for free. 자, for free는 free of charge, 공짜로입니다. 공짜로 아동용 과학 잡지를 우리는 나눠줄 것입니다. 공짜라고 했죠. 판매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몇 번이 틀렸죠? 그죠. 3번이 틀렸네.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for free,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다. This event is open to anyone. 자, 이 이벤트 행사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Be open to 누구에게 열려져 있다. But 그러나 remember that 대절 이하를 기억하시오. All children under age 11. 자, 11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자, 성인과 동반되어야 한다. 11살 이하의 아이들은 성인과 함께 와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There's no admission fee. 입장료 없습니다. But 그러나 to participate, 참가하기 위하여 you must register in advance. 당신은 미리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In advance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죠. Come and learn about the exciting world of science with your family. 당신의 가족과 함께 아주 흥분시키는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학습하세요. 와서 학습하세요.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 visit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일단은 어린이 과학 잡지를 for free,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다. 판매할 것이다. 요 말은 틀리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편을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스터디룸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를 메간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자 이름이 메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리저브는 예약하다는 뜻이고요. 북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our group project meeting이라고 했습니다. our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료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메간아, did you reserve the study room for our group project meeting tomorrow? 내일 있을 우리 그룹 프로젝트 모임을 위해서 스터디룸 예약을 했니? 라고 했습니다. I'm looking at the website to book a room. 방 하나를 예약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 중이야.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Let's book it together. 우리 그것을 함께 예약해보자. 자, 이 시간을 키는 건 a study room이죠. Sure, 물론이죠. 자, only these rooms are availabl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자, 이 방들만 이용 가능하네. Yes, This one is too small for us. 아, 이 방은 우리에게 너무 적군. Right, 맞아. We need a room big enough to accommodate six of us. Accommodate는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섯 명을 수용할 만큼 큰 방이 필요해. 이랬죠.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수용하는 방은 안 돼요. 1번 탈락입니다. Okay, now let's look at the times. 좋아, 이제는 시간대를 보자. We all agree to meet after 1 PM, right? 오후 1시 이후에 만나자고 우리 모두 동의를 했지. 오후 1시 이후라고 했으니까 9시에서 11시에 만난다는 시간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도 탈락이 되네요. Yes, then let's skip this one. This one이 가리킨 2번이죠. 이건도 우리 건너뛰자. Skip은 건너뛰자. How much can you spend on the study room? 자, study room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쓸 수 있지? Since we are meeting for 2 hours, 이 2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I don't think we can spend more than $20 per hour. 자, 시간당 $20 이상은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20가 넘는 5번은 답이 아니네요. 5번도 지워집니다. It's beyond our budget. 자, 버지트 예산이죠. 그것은 우리 예산을 넘어서는 일이야. Then 그렇다면 there are two options left. 자, 남겨진 옵션은 두 개, 남겨진 선택권은 두 가지가 있네. 이거죠. 3번과 4번이 남았죠. Should we choose a study room with a projector? 프로젝터를 갖고 있는 스터디룸을 우리가 골라야 할까? 라고 했더니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래야지 이랬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없는 건 탈락이죠.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번 탈락이네. 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We will need it to practice for our presentation. 우리 발표를 위하여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 프로젝트가 필요해 이 말이죠. Practice 연습하다. Presentation 발표입니다. Then let's reserve this one. 그렇다면 이것을 예약하자. 자,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를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아, 둘 사이가 서로 커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I'm going out for a walk. 자, go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다. 자, 나는 산책하러 나갈 거야. Do you want to join me? 너 나랑 같이 합류할래? Sure, 물론이죠.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뭐라고 했죠? Can you wait for a moment? 잠시 동안 기다려줄 수 있니? For a moment도 잠시 동안이죠. I have to send an email to one of my co-workers right now. 자, right now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 동료 중에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내가 보내야 해. No problem. 문제될 거 없어.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자, take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 같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남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Just give me about 10 minutes. 단지 10분만 줘. 이런 말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텔레폰 링즈 전화기가 울립니다. Hello, 안녕하세요. This is Bob's Camera Shop. 아, 밥의 카메라 숍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남자가 카메라 숍에서 일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Hi, 안녕하세요. This is Clara Patterson. 안녕하세요. 저는 Clara Patterson입니다. I'm calling to see if I can pick up my camera today. 오늘 내가 내 사진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나는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이 나와 있네요. Let me check. 체크해 봅시다. Yes, I've finished repairing your camera. 당신의 사진기 수리하는 거 다 끝냈어요. 리페어 수리하다. It's ready to go. 가져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굿, 좋습니다. I will stop by. 내가 가게에 들릴게요. Stop by. 어디 어디에 들르다. And get it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그거 가져갈게요. 이런 말 하면 되겠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허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이랬죠. 두 사람이 커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I'm home. 나 집에 왔어요. Is everything alright? 모든 게 괜찮니? You seem low on energy. 에너지가 낮아 보인다. 이 말은 힘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I am. 나 그래요. 나 힘이 없어요. I'm pretty burnt out. Be burnt out. 녹초가 되다. 나 꽤 녹초가 됐어요. It's no wonder. 전혀 이상한 게 아니지. You've been so stressed out from work this day. 자, 요즘에, this day. 요즘에 직장에서 꽤 스트레스를 받아왔지. Yes, I can remember the last time that I really got to enjoy myself.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즐겼던 그 마지막 때를 나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You need to recharge your battery. 너는 당신의 건전지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어. Recharge, 재충전하다. Why don't you spend some time alon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건 어때? 언론이라고 했죠. Maybe you're right. 아마도 네 말이 맞아. I might need my own personal time.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Yes, 응, 그래. And don't worry about the kids. 애들 걱정은 하지 마. I will take care of them. 내가 애들을 돌볼게. 자, 데미가를 키는 거는 the kids, 애들이죠. Sounds good. 좋게 들리는구나. Then 그렇다면 let me think about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할게. You can go to the theater. 당신은 극장에 갈 수 있고 ride your bike along the river. 자, 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달릴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달릴 수도 있고 do whatever make you feel happy.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 Well, 글쎄 there's an exhibition that I've been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어디에 어디에 흥미가 있다. 자, 내가 흥미가 있었던 그 전시회가 하나 있어. 이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Great, 좋아. That will be a good way to take time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겠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텔레폰 링즈 전화기가 울립니다. 자, 프론트 데스크, how may I help you? 저, 남자의 직업이 나와 있네요. 자,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I am in room 201. 아, 201호실 손님입니다. 아, 여자가 손님이네요. I specifically book a non-smoking room. 자, 나는 특별히 비흡연실을 예약했어요. book 예약하다. But 그러나 I smell cigarette smoke in my room. 나는 나의 방에서 담배 연기를 냄새 맡습니다. We are sorry about that.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Let me check tha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You are Wendy Parker, right? 자, 당신 Wendy Parker시죠? 맞죠? Yes, that's correct. 예, 그거 맞아요. 글쎄요. The record says we assign you a non-smoking room. 자, 이 assign AB는 A에게 B를 할당하다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비흡연실을 할당한 거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n 그렇다면 why do I smell cigarette smoke here? 내가 여기서 왜 담배 연기를 맡고 있죠? 냄새 맡고 있죠? Well, 글쎄요. Since your room is close to the ground level. Be close to 어디 어디에 가깝다. 당신의 방이 땅과 가깝기 때문에 The cigarette smoke must have come in from outside. 자, 외부로부터, from outside. 외부로부터 담배 연기가 들어왔었음에 틀림없습니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네, 과거 사실에 대한 강력한 추측이죠.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Would you like to switch room? 자, 스위치는 바꾸다. 방 바꾸기를 원합니까?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The smell is really bothering me. 냄새, 담배 냄새죠. 자, 냄새가 나를 진짜 성가시게 하고 있어요. 자, 봐도 성가시게 하다. Let me first check if there's any room available. 자, 이용 가능한 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vailable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앞에 있는 룸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f it's possible,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I would like to move to a higher floor. 나는 더 높은 층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Maybe higher than the fifth floor. 아마 5층보다 더 높은 곳 가능할까요? Okay, 좋아요. Oh, we have one. 아, 여기 방 하나가 있네요. Room 908 on the 9th floor is available. 자, 9층에 있는 908호가 이용 가능합니다. 자, 9층에 있는 908호가 이용 가능합니다. 했을 때 여자가 perfect, 완벽하네요. That's high enough to avoid the smell. 냄새를 피할 만큼 충분히 높네요. 라는 말을 하겠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제이슨이 세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제이슨 is a sculptor. 자, 스컬프터라는 건 조각가입니다. 제이슨은 조각가입니다. And Sarah is the head of the local library. 그리고 세라는 그 지역 도서관의 장입니다. 도서관장입니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세라 hired Jason. 세라가 제이슨을 고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create a sculpture for the library's reopening by the end of next month. 자, 다음 달 말에 있을 자, 그 도서관의 재개장을 위하여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세라가 제이슨을 고용했습니다. 하이어 고용하다. 스컬프처라는 거는 조각이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세라 received the final design of the sculpture from Jason. 자, 세라는 제이슨으로부터 조각의 마지막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She liked this design. 그녀는 그의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But 그러나 it looks quite complicated to her. 그녀에게 그것은 꽤 복잡해 보입니다. She's worried whether he can finish in time. 자, 시간 내에, in time. 시간 내에 그가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녀가 걱정합니다. So, 그래서 she calls him. 그녀가 그에게 전화 겁니다. To express her concern. concern은 걱정이죠. 그녀의 걱정거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녀가 그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express는 표현하다는 뜻이죠. However, 그러나 Jason think that, 자, Jason은 대절이야라고 생각합니다. He has enough time to make it. 자, 그가 그것을 만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Since, 왜냐면은 He has worked on this type of sculpture before. 이전에 이러한 유형의 조각들을 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Since 뭐뭐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만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제이슨은 생각합니다. So, 그래서 Jason want to tell Sarah that he can finish it in time. 자, 그가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제이슨이 세라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And that she doesn't have to be concerned. 그녀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이슨이 세라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Jason most likely say to Sarah? 제이슨이 세라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 can get the job done before the deadline. 자, 데드라인 마감일이죠. 마감일 이전에, before the deadline. 마감일 이전에 일이 다 끝내게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6번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굿모닝 스튜던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우리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학생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You might think that 당신은 대절이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Math is all about boring formula. 자, 포뮬러는 공식이죠. 수학이 지겨운 공식이다라고 당신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But 그러나 actually 실제로 it involves much more. 자, it은 수학이죠. 수학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oday, 오늘 we will learn how mathematics is used in the art. 예술에서 어떻게 수학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목적이 되겠죠. First, 첫 번째로 Let's take music, 음악을 예로 들어봅시다. Take는 예로 들다. All mathematicians found that 초기 수학자는 대절이야를 발견했습니다.
Dividing one multiplying sound frequency is created a different musical note. 그래서 이제 divide 나누다, multiply는 배가시키다. Sound frequency라는 건 소리의 빈도, 소리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소리 주파수를 나누거나 배가시키는 것이 다양한 음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초기 수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뮤지컬 노트라는 건 음표죠. Many musicians, 많은 음악가들이 started applying this mathematical concept. 자,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apply 적용시키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harmonized sound. 자, harmonized sound라는 거는 조화로운 소리죠.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Second, 두 번째로, painting frequently use math concept. 자, 이 그림이라는 것이 자주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articularly the gold ratio. 특별히 황금률 말이죠. Gold ratio, 황금률이죠. Using this, 이것을 이용하여, 즉 황금률을 이용하여 Great painters create masterpiece. 자, 이 위대한 화가들이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Masterpiece, 걸작이죠. 어떤 걸작? That display accurate proportion. 자, 이 display는 보여주다, show의 뜻이고요. Accurate, 정확한 proportion 비율이죠. 자, 이것을 이용하여, 즉 황금률을 이용하여 위대한 화가들은 정확한 비율을 보여주는 걸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The Mona Lisa is well known for its accurate proportionality. Proportionality라는 것은 비례입니다. 모나리자는 그 정확한 비례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Photography is another example of using mathematical ideas. 사진술은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Photographers divide their frames into 3x3 section. 자,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3x3 section이라는 건 3 곱하기 3 구역입니다. 프레임은 틀이죠. 사진사들은 그들의 틀들을 3 곱하기 3 구역으로 나눕니다. And place their subject along the line. 그리고 선을 따라서, along the line. 그 선을 따라서 그들의 물체를 위치시킵니다. Place 위치시키다.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the photo becomes balanced, thus more pleasing. 사진이 더 균형을 잡게 되고 더 기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죠. Lastly, 마지막으로 dance applies mathematics to position dancers on the stage. 무대 위에, on the stage. 무대 위에 춤꾼들을 위치 잡기 위해서 춤은 수학을 적용합니다. 응용합니다. Position, 누구누구의 위치를 잡다. In ballet, 발레에서 Dancers calculat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other dancers. 자, 발레에서 춤꾼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춤꾼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Calculate, 계산하다. And adjust to the size of the stage. 그리고 무대의 사이즈, 크기에 맞춥니다. Adjust는 어디 어디에 맞추다 이 말이죠. This gives the impression of a harmonious movement. 이것은 조화로운 움직임의 인상을 줍니다. Impression, 인상이죠. I hope you've gained a new perspective on mathematics. 자, 나는 여러분이 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Perspective는 관점이란 뜻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3번. The application of mathematics in different type of art. 예술의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수학이 어떻게 응용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7번. 언급된 예술 분야가 아닌 것은? 자, 딴 거는 다 언급이 됐는데 시네마, 극장, 제 영화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